나마스테. 네, 우리 아버님들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용산과 함께 요가 동작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집 안에서라도 요가 동작 열심히 영상과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 복지관에서 또 건강하게 기쁘게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영상 항상 재생 반복하시면서 동작 항상 따라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하체를 조금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요가 동작 서서 같이 해보실 건데 자, 매트가 있다면 매트를 준비해주시고요. 이불이나 방석은 예,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미끄러우실 수 있으셔서 없으신 분은 그냥 우리 맨 바닥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차렷 자세로 서 보실 건데 자, 차렷 자세로 서는 게 요가에서는 조금 다르세요. 자, 두 발을 완전히 모아줄게요. 자,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모아서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서주시는데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모아서 서시면 중심 잡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다리를 조금 띄워서 예, 골반 넓이로 두시는데 발날은 항상 우리 11자로 팔자로 열리거나 반장다리가 되지 않도록 11자 유지해 주실 거고요. 붙이실 수 있다면 우리 엄지발가락 정도는 조금 붙여주시고 뒤꿈치는 조금 열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두 손은 우리 차렷자세 하실 때는 이렇게 손바닥을 옆에 두잖아요. 자, 요가에서는 가능하면 손바닥을 정면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우리 말려있는 어깨가 조금 열어질 수 있도록 손바닥은 정면. 자, 시선도 정면을 보시면서 우리 양발바닥 바닥 꾹 눌러주실 거고요. 무릎과 종아리, 허벅지를 안쪽으로 꽉 조이듯이 붙여주세요. 그냥 무심코 계시면 다리가 자꾸 열려서 벌어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 안쪽 근육을 조금 사용하셔서 두 다리를 꽉 조여주시면 엉덩이도 조금 단단해지실 거고요. 자, 복부에 힘도 좀 주셔야 되세요. 아랫배를 살짝 당겨 오셔서 우리 복부에 힘으로 척추를 더 세우시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셔서 자,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시면 요가에서는 타다아사나 산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 산처럼 이렇게 우뚝 서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서 차렷 자세를 산 자세에 타다아사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산 자세에 타다아사나로 서셔서 차렷 자세로 자, 어깨는 끌어낮추실 거고요. 시선은 정면을 보셔서 크게 두 호흡 숨을 쉬어볼게요. 자, 숨 마시고 이렇게 서서 호흡을 하시면 아마 내 흉곽, 가슴 쪽이 열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짜이 호흡이라고 해서 요가에서 많이 예, 행해지는 호흡법인데 가슴을 열어낼 수 있는 호흡법입니다. 다시 숨 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내셔서 내쉬는 호흡 편하게 후 내쉬어주세요. 자, 우리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해볼게요. 자, 어깨는 올라가지 마시고 어깨끝을 끌어놔주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자, 우리 옆으로 기울여 내려가시는데 왼손끝은 쭉 뻗어서 우리 왼쪽 옆구리를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자, 중심 잡기 힘드시면 두 다리 살짝 골반 넓이로 띄워주실 거고 다시 마시면서 만세해서 올라오셔서 내쉬는 호흡에 이제 오른쪽 옆구리를 한번 길게 늘려주세요. 이때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정면을 향해서 그래야 옆구리와 예, 팔 겨드랑이가 길게 늘어날 수 있겠죠.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다시 기울여 내려갑니다. 이때 두 발 체중 똑같이 실어서 양발 꾹 눌러주실 거고 한 번 더 마시면서 만세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자, 오른 옆구리 한 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자, 두 팔을 머리 위로 다시 만세 하셔서 우리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상체 접어서 기울여서 내려가 볼게요. 자, 많이 내려가기 힘드시면 조금만 내려가겠습니다. 자, 괜찮다면 상체를 완전히 내려가셔서 우리 정수리가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툭 내려가시고 또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복부와 허벅지 가깝게 이렇게 서서 하는 정글 자세로 쭉 내려가 보시는데 자, 다리 뒷선 허리가 불편하시면 힘드세요. 힘드신 아버님들은 우리 무릎을 조금 굽히세요. 자, 무릎을 굽히셔서 허벅지 위에 복부를 편하게 올려주시고 정수리를 바닥에 드셔서 우리 등머리만 쭉 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울여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그때 무릎을 조금씩 펴내셔서 우리 다리 뒷선도 길게 늘려주시면 좋으세요. 자, 정수리를 바닥으로 툭 떨궜다가 자, 무릎을 다시 다 굽히셔서 우리 상체를 반만 세워볼게요. 자,
고개들어 정면을 보겠습니다. 어깨와 팔의 힘은 쭉 풀어주시고요. 다리 안쪽 계속 조이셔서 우리 허벅지 안쪽을 계속 조여줍니다. 시선 고개들어서 정면을 한번 보셨다가 자 다시 한번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툭 떨구셔서 정수리를 바닥으로 다시 한번 무릎도 펼 수 있는 만큼 쭉 뻗어내 주겠습니다. 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내 몸 다시 반 정도 일으키실 거고요. 자, 두 다리를 우리 골반 넓이 정도로 이제 띄워둡니다. 그리고 우리 손과 발바닥이, 손바닥과 발바닥이 닿도록 발바닥 밑에 내 손등을 뒤집으셔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닿도록 이렇게 넣어보실 거예요. 가능하시면 깊숙이 넣으셔서 손목 안쪽에 발바닥이 닿을 수 있도록 자 발바닥과 손바닥을 서로 붙여주시고 거기서 무릎을 쭉 뻗어내시면 우리 다리 뒷선이 더 많이 당기겠죠. 뒤꿈치는 눌러주셨고 앞꿈치가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자 뻐근한 다리 뒷선이 더 팽팽하게 늘어나실 거예요. 이때도 혹시 너무 불편하시면 무릎은 살짝 굽혀주시면 되세요. 자 가능하다면 손등 전체 발바닥으로 꾹 눌러주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상체가 내려가실수록 다리 뒷선이 더 많이 당기실 겁니다. 자 가능하신 분만 유연하신 아버님들은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마를 다시 정강이 쪽으로 낮추셔서 다리 뒷선을 한번 길게 쭉 뻗어보시고 힘드시면 상체 들어 올리시거나 무릎을 조금 굽혀내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복부 당기셔서 정수리를 바깥쪽 다리 뒷선 팽팽하게 늘어나시고 자 우리 허벅지 안쪽 종아리 안쪽 근육까지 쭉 늘어납니다. 한번 더 마시고 내쉴게요. 자 정수리 바닥으로 한번 더 힘을 툭 떨구세요. 네 고개 살짝 드셔서 손 꺼낼게요. 한 손 꺼내셔서 자 우리 무릎을 굽혀 주시고요. 등을 한번 쭉 길게 뻗어 볼게요. 자 내 몸 반만 일으키셔서 꼬리뼈는 뒷벽 정수리는 앞벽을 향해 상체를 한번 수평하게 길게 늘려보세요. 자 다리에 힘 들어가시죠. 체중을 가능하면 앞꿈치 쪽에 발바닥을 꾹 눌러주시고요. 복부는 당기셔서 정면 셋 둘 하나 다시 한번 허벅지 복부 붙여주시고요. 정수리 바닥으로 무릎도 펴낼 수 있는 만큼 쭉 뻗어내셨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우리 다리 뒷선을 한 번 더 늘려주는 예 동작 가져갑니다. 자,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양쪽 엄지발가락을 고리 걸어서 잡아보실 거예요. 잡으셔서 발가락을 살짝 내 무릎 방향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두실 거고요. 자, 팔꿈치는 옆으로 열어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두겠습니다. 자, 이때도 힘드시면 무릎을 살짝 굽히신 채로 자 괜찮다면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이마 정강이 가까이 정수리 바닥으로 다시 툭 내려가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다리 뒷선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힘드신 분은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시고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는 최대한 길게 쭉 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옆벽으로 어깨 부담 들어가지 않도록 정수리 바닥으로 툭 무릎도 펼 수 있는 만큼 쭉 펴내셔서 우리 다리 뒷선을 길게 쭉 뻗어보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정수리 바닥으로 툭 자 양손 발 옆에 툭 무릎을 굽히실 거고요. 우리 일어서실 때 올라오실 때 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발바닥 바닥 꾹 눌러주세요. 자 어깨와 팔의 긴장은 툭 풀어서 등을 말아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척추 한마디 한마디 일으킨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무거운 머리가 제일 마지막에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올라오셔서 우리 어깨도 불편하셨죠? 으쓱하셔서 뒤로 아래로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뒤로 아래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 앞쪽에 서셔서 자, 두 발을 가지런하게 모으셔서 다시 한번 타다아사나 산 자세로 서볼게요. 자, 손바닥 정면 보여주실 거고요. 자, 복부도 살짝 챙겨서 당겨옵니다. 수리아 나마스카라 태양경배 동작 한 세트만 같이 가져갈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두 팔을 거기서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시선 손끝 받아보세요.
자, 가슴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셨다가 합장한 손 풀어서 우리 다이빙 하듯이 앞쪽으로 기울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굴 자세로 상체 기울여서 정수리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자, 다시 마시는 호흡에 우리 등허리 쭉 펴줍니다. 상체 반쯤만 세우세요. 고개 살짝 들어서 정면 보셨다가 자, 손을 짚어서 우리 두 발 매트 끝으로 가져가 보실 거예요. 자, 이때 엉덩이를 낮추셔야 되세요. 자, 고개를 가능하면 더 들어서 정면을 보셔서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아래 손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다리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 엎드려 뻗쳐 할 때 자세죠.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낮추시면 우리 전신에 힘이 들어가세요. 특히 오늘 키우려고 하는 하체 근육을 좀 쓰실 수 있도록 뒷벽으로 발바닥과 뒤꿈치도 더 밀어내셔서 다리에 단단한 힘을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무릎만 살포시 내려두실 거고요. 자, 푸시업 자세로 내려가는데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가슴을 살짝 앞으로 보내시면서 팔을 눕혀서 손과 손 사이에 가슴이 내려가시고요. 턱이 닿고 마지막에 발등이 바닥에 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코브라 자세로 올라올게요. 자, 코브라 자세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자, 힘드신 분은 이렇게 가슴까지만 들어 올리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영상마다 코브라 자세 많이 있으실 거예요. 벌떡 올라오시는 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 자, 허리가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조금만 올라오셔서 자,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로 유지하셔도 되시고 자, 허리 근력이 괜찮으신 분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복부를 떼서 들어 올리시는데 이때도 어깨로 이렇게 받치지 않도록 어깨는 귀와 항상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세요. 두 발은 쭉 뻗어서 발등이 바닥에 있습니다. 자, 가슴을 들어 올리셔서 정면을 한번 바라보셨다가 힘들면 천천히 왔던 자리 그대로 돌아가셔서 조금만 들어 올리셔도 괜찮으세요. 또는 팔꿈치를 내려두시고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은 복부까지 쭉 들어 올리셔서 가슴을 앞으로 시선은 정면. 자,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우리 발끝을 찍을게요. 자, 발끝을 찍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밀어내셨다가 들어 올려서 한 발 한 발 착지. 자, 이 자세는 개가 기지개 펴는 자세라고 해서 다운도 견상 자세라고 합니다. 자, 발과 발날 11자. 이때도 무릎을 쭉 뻗어내셔서 내 몸의 뒷면, 다리 뒷선, 자, 허리 뒤쪽을 늘려주시면 좋으신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조금 굽히시거나 한 걸음 정도 손쪽으로 걸어오셔서 우리 허벅지와 복부를 가깝게 하셔서 등, 척추, 허리 등을 먼저 늘려주시면 되세요. 자, 발날 11자로 주시고 뒷목의 긴장도 툭 풀어서 발과 발 사이를 바라보실 거예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꼬리뼈를 천장 방향으로 길게 시선은 발과 발 사이나 정강이 쪽을 바라보시고 어깨도 으쓱하지 않도록 손바닥과 발바닥 꾹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돌아가실 때 우리 손과 손 사이를 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손과 손 사이로 가셔서 두 발 나란히 모아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내려갔던 반대로 상체 반쯤 일으키셔서 정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내쉬면서 정수리 바닥으로 정글 자세 가져가셨다가 자, 올라가실 때 우리 발바닥 바닥 꾹 눌러줍니다. 자, 양손을 크게 날개짓 하셔서 천정에서 앞장 시선 손끝을 바라보셔서 가슴 쪽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자, 우리 쓰야 나마스카라 태양경배 동작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자, 천천히 반복했는데 아버님들은 예, 이게 잘 숙지가 되시면 여러 세트 조금 반복해 주셔도 되세요. 다섯 세트, 또 여섯 세트, 일곱 세트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 가시는데 중간에 동작이 하나 더 추가되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우리 손끝 천장 방향으로 쭉 들어 올리실 거고요. 자, 내쉬면서 다시 이마 정강이 가까이 가셨다가 자,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겠죠? 내 몸을 반만 일으키셨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 손 짚고 오른발, 왼발 매트 끝으로 가셔서 사다리 자세. 자, 엉덩이를 낮추셔서 우리 전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고개 들어 정면을 바라보셨다가 자 무릎을 살포시 맞춰주실 거고요. 자 푸시업 아버님들 예, 푸시업 잘하실 수 있으시죠? 상체 앞으로 가셔서 팔을 눕혀서 가슴 턱 이제 발등 내려놓고 자 코브라 자세 선택하셔서 올라오세요. 힘드시면 반 코브라 자세 괜찮습니다. 팔꿈치 내려주셔도 되시고요. 가슴을 더 들어 올리셔서 어깨는 으쓱하지 않고 자 그대로 상체 내려가시면서 우리 발끝을 찍어서 엉덩이 뒤꿈치로 들어 올리면서 한 발 한 발 착지 다음도 변상 자세 자 뒤꿈치 눌러주시고요. 힘드신 분은 무릎 접으시고 괜찮다면 두 무릎 쭉 뻗어서 우리 내 몸의 뒷면을 활짝 열어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꼬리뼈 천정 방향 우리 두 발 앞으로 가기 전에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하이 런지 자세 예, 한번 진행하고 갈게요. 자 손과 손 사이를 바라보시면서 오른 무릎을 접어서 우리 오른발만 가져올게요. 자, 오른발만 앞으로 성큼 가져오시고 자, 왼발은 가능하면 뒤로 조금 멀리 보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우리 왼무릎을 뻗으실 거고요. 오른무릎은 90도 굽혀주실 거예요. 자, 다리 간격 적당히 잘 조절하시고요.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멀어지셔야 되세요. 어깨 너비 두 개 반 정도. 자, 우리 오른무릎을 살포시 지탱하셔서 이렇게 상체가 올라와 보실 거예요. 자, 다리 모양을 계속 유지합니다. 오른무릎 90도, 왼다리는 꺾어. 자, 괜찮다면 두 팔도 만세 하셔서 우리 하이 런지 자세.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다리에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세죠. 오른무릎은 조금 더 굽혀주시고 왼다리는 뻗어서. 셋, 골반도 시선을 향한 전면에 두시고 둘, 마시고 내쉬고 자, 두 손, 두 팔 쭉 뻗어서 다시 바닥 짚어주실 거고요. 우리 오른다리 다시 뒤로 가셔서 우리 견상 자세에서 만납니다. 한 발 한 발 착지, 숨 마시고 꼭 받아들으세요. 자, 내쉬고 엉덩이 꼬리뼈로 천정 방향으로 쭉 밀어내주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후 자, 다시 손과 손 사이 보셔서 이제 왼발이 성큼 앞으로 오겠죠. 오른다리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우리 오른다리 팽팽하게 뻗어보세요. 자, 왼무릎은 90도 중심을 잘 잡아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하체 모양, 다리 모양 그대로 유지하실 거고 자, 두 팔도 뻗어서 만세 시선 정면 자, 우리 다리 무겁게 자, 다리를 뻗고 왼무릎은 굽혀주시고 골반 시선 정면 어깨 힘 빼고 셋 복부도 당겨주시고요 둘 한 번 더 내쉬고 잘하셨습니다 자 두 팔 두 손 뻗어서 다시 바닥 우리 한 번 더 왼다리 뒤로 가셔서 다시 견상 자세에서 만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아, 호흡 가다듬으세요 입으로 후 내쉬세요 엉덩이 꼬리뼈 천정 방향 한 번 더 마셔주시고 또 내셔줍니다. 자 고개 드실 거고요. 우리 손과 손 사이 보셔서 천천히 두 발 가져가시고요. 자 내 몸 반만 일으키셔서 상체 수평만에 들어 올리셨다가 자 내쉬면 호흡에 깊게 정글합니다. 정수리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자 우리 올라가실 때 기억하시죠? 발바닥 누르시고 양손 크게 날개짓 하셔서 천장에서 합장 가슴 앞으로 가져오세요. 자, 우리 다시 차렷 자세 손바닥 정면 보여주실 거고요. 시선도 정면 보셔서 이 한 동작 더 가시는데 투명 의자 자세 우카타 아사나라고 하는 자세 동작 가져가겠습니다. 아마 예 영상 시청하셨다면 아시는 아버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의자에 앉듯이 진행해 볼게요. 자, 손을 먼저 골반에 올려두시고요. 자,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천천히 엉덩이를 깊숙이 낮추셔서 앉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가슴을 들어서 정면을 보셔야 되세요. 자, 손 모양은 힘드시면 앞으로 나란히 양 팔꿈치를 좀 잡아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만세 확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슴 앞쪽에 두셔도 되시고 자 중요한 건 가슴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선과 가슴을 정면에 두셔서 자 체중은 앞꿈치 쪽에 실리겠죠. 가슴 살짝 더 들어서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힘드셨죠? 내려오셔서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두 무릎을 쭉 뻗어서 정수리 바닥으로 한번 툭 떨구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한번더 갈게요. 다리가 아마 조금 후들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짧게 한번더 갈게요. 엉덩이 낮춰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가슴 들어서 정면. 자, 팔 모양 선택하셔서 조금 더 깊숙이 앉을까요? 자, 정면 보세요. 자,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천천히. 한번더 우리 정글 자세로 정수리 바닥, 허벅지 복부 쪽으로 낮춰보셨다가. 자, 올라갑니다. 발바닥 바닥 힘 눌러주시고요. 양손 크게 날개짓 하셔서 천천히 서자. 내쉽니다.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다시 차렷 자세로 돌아갈게요. 어깨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춰주실 거고요. 숨 예쁘게 마시고 내쉬어주시고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어떠셨어요, 아버님들? 저도 다리가 지금, 조금, 근육이 떨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오늘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특히 다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 함께 해봤습니다. 자, 조금 힘드셨지만, 열심히 잘 따라해주시고, 영상 재생하시면서, 한줄다잘 따라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